안녕하세요. 축가왕입니다. 오늘은 지브러 씨의 오브젝트를 가져오고 불러오고 이름 생기고 폴더를 만들고 그리고 합치고 너무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브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서브툴 마스터하기예요. 바로 가보실까요? 자, 이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툴 메뉴가 먼저 있고요. 그 아래에는 서브툴 메뉴가 있어요. 오늘 공부할 우선 이 툴 안에 있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방에 작업대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책상이 네 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브툴 안에 있는 것은 이 테이블 안에 오브젝트가 지금은 동그라미 하나가 있는 거예요. 테이블 위에 동그라미 차르기 하나가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위에 있는 거는 테이블, 이 서브툴 안에 있는 거는 테이블 위에 있는 차르기들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서브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둘씩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우선 여기 위에 있는 툴 메뉴 안에 있는 테이블들을 여러 개 제가 가져오도록 할게요. 제 영상들을 보면은 카카오톡 한 네다섯 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는데요. 그 카카오 친구들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 하나 데리고 오고요. 피치 데리고 오고요. 무지도 데리고 왔고요. 튜브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토리라고 제가 만든 캐릭터 있거든요. 이 친구까지 새로운 테이블 다섯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일단 라이언 테이블에 들어갈까요? 라이언 안에 들어가서 서브툴을 켜보세요. 그러면은 동그라미 차르기 뭐 이런 차르기 여러 개의 차르기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맨 위에서부터 볼까요? 이거는 레이어를 몇 개씩 보여주겠냐 이렇게 수를 조절해서 볼 수가 있어요. 펼쳐놓고 볼 수 있고 조금 너무 길다 싶을 때는 적당히 이 정도가 저는 항상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레이어 수를 볼 수 있는 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 보면 화살표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레이어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레이어를 움직여 놓을 수가 있고 이 레이어를 집었으면은 화살표로 내리면은 레이어를 위아래로 어떤 걸 선택을 할 것인지 이동할 수 있게끔 화살표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키보드로도 화살표 위아래로 레이어를 어떤 거 밑에 있는 창으로 위에 있는 창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키보드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단지 레이어 창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를 자체를 위에로 한 칸 올리겠다 내리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컨트롤 누르고 화살표 위에를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이 위에 한 칸 올리는 기능과 똑같아요. 다시 컨트롤 누르고 화살표 아래를 누르면은 이 엔터처럼 생긴 요거랑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말고 시프트를 누르고 이 위에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브젝트가 맨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시프트를 누르고 이 엔터 모양
아래 있는 거를 선택을 하면은 오브젝트가 맨 아래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러고 리스트 올 요걸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은 이 차륙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선택하기 이쪽 이렇게 보기 힘드신 분들은 리스트 올을 눌러서 여기서 이 코를 선택해야지 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리스트 올은 N을 누르면은 이게 똑같이 뜨거든요. 단축키 N이라는 거 기억하고 선택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것에는 더 많은 기능이 있는데, 자, N을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지만 다른 방법이 한두 가지 더 있어요.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투명도를 키고 설명을 드릴게요. 투명도를 키면은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만 선명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투명하게 보이게끔 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얼굴이 선택이 되었죠. Alt를 누르고 귀를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찾고 N 눌러서 이렇게 하나 클릭하는 것보다 사실은 제일 쉬운 게 Alt 누르고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쉽고 작업 속도도 빨라지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해보자면 Expose. 이 맨 밑에 있는 Expose 있죠? 이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찰흙이 지금 이 곰돌이 하나에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귀도 뭉쳐 있고 코도 있고 눈썹도 있고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데 이거를 쫙 펴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안에 이빨도 있고 혀도 있고 이런데 혀가 안에 숨겨져 있으면은 선택을 직관적으로 Alt를 누르면서 이렇게 선택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Expose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찰흙들이 멀리 퍼져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눈알을 선택할라 있었지 이러면서 눈알을 선택을 Alt를 누르고 선택을 해준 다음에 다시 Expose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레이어마다 밑에 이름들이 있어요. 지금 되게 이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죠. 이름을 바꾼 방법 알려드릴게요. 리메인. 여기서 이름을 바꾸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눈, 여기 있는 코, 이렇게 이름을 설정해줘야 더 깔끔하고 나중에 작업하기도 쉽고 그렇겠죠? 저도 이게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이름을 잘 안 바꾸는데 여러분들은 이름을 하나하나 열심히 잘 입혀주길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콧망울 이렇게 이름을 변경을 시키도록 해요. 그리고 이름 바꾸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되시고요. 복사를 레이어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팔을 나는 예를 들어 이 다리가 없다고 쳤을 때 오브젝트를 눈에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은 여기 위에 오른쪽에 보면은 눈 모양이 있죠. 눈 모양을 클릭을 해주면은 오브젝트가 사라집니다. 근데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눈을 껐다 켰다 해도 레이어가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제가 끄고 싶은 거는 눈을 꺼주시면은 이렇게 레이어가 사라져요. 자, 우선 이 다리가 없다고 치고 이 팔을 만들었는데 팔을 복사해서 다리를 만들고 싶어 이럴 때 복사를 해야겠죠. 여기 Duplicate 복사를 눌러주시면 복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다리 모양을 다시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하면 되겠죠. 복사 Duplication 이거 외워두시고요. 근데 이 다리 괜히 좀 망친 것 같아. 다시 이거를 이 오브젝트는 삭제하고 싶어. 이 바로 밑에 Delete 누르면 OK 누르시면은 이 오브젝트가 사라지는 거 삭제까지 알고 계시고요. Delete all, Del other 이것은 그냥
이 선택된 오브젝트 말고 나머지는 다 삭제해준다는 의미고요. 한번 삭제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 눈썹만 빼고 나머지 오브젝트는 다 사라졌죠? 다 삭제가 된 거예요. They'll all. 그냥 말 그대로 모든 오브젝트, 모든 차륙들을 이 책상에서 다 치울 거야 했을 때 They'll all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나오는 도형이고요. 자, 다시 여기까지 이름 바꾸고 폴더 정하는 거를 제가 안 알려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피치 좀 더 레이어 많은 것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튜브 테이블로 이제 돌아와서 설명을 할게요. 뉴 폴더. 다들 아시듯이 그냥 폴더를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 몸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이 안에 이 몸통이 들어왔죠? Alt 누르고 팔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폴더 안에 넣고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폴더가 생성이 되면서 옆에 톱니바퀴가 생겼어요. 이 기능들도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 이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넣고 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어려워요. 자, 톱니바퀴에서 델리트 폴더를 해서 폴더를 다시 없애버릴게요. 자, 이 얼굴 폴더 그리고 몸통 폴더 이렇게 만들 건데요. 자, 기즈모를 켜주세요. 얼굴을 선택한 레이어를 얼굴을 선택을 하고 이 막대기를 크게 여러 개 켜주도록 할게요. 그 상태로 컨트롤 시프트 알트로 몸통 부분은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폴더를 만들도록 할게요. New 폴더. 얼굴. 하면은 이 몸통, 팔과 몸통만 빼고 이 보여져 있던 이 오브젝트만 이 폴더 안에 쏙쏙쏙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는 하셨죠? 자기 몸통도 new 폴더 몸통 해주고 몸통 폴더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톱니바퀴를 셋을 눌러주면 이 얼굴만 선택이 돼서 Alt 누르고 기즈모를 가운데로 해준 다음에 양쪽 대칭 X로 꺼준 다음에 이렇게 얼굴만 폴더 안에 있는 얼굴만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움직일 수 있게 선택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몸통도 하고 싶다 이러면 Add를 눌러서 이렇게 여기서 Add를 눌러주면은 모두와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마찬가지로 이거는 빼기이고요. 빼면은 또 다시 얼굴만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얼굴만 이렇게 이동하고 터지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폴더 자체를 복사, 디플리케이션 해주겠다. 그래서 이 얼굴 폴더가 하나 더 생겼죠. 그리고 톱니바퀴 눌러서 머지업은 위에 있는 폴더랑 합쳐줄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똑같은 게 지금 하나씩 더 들어가 합쳐지게 됐죠. 하나의 폴더에 이거는 폴리페인트를 보여주겠다는 거고 이거는 폴리페인트를 숨겨주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이 멀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머지 폴더라는 거는 머지는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월지는 이 오브젝트 철학이 지금 하나하나 오브젝트가 하나하나 떨어져 있잖아요. 이것을 한 오브젝트 이렇게 합쳐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머지라고 하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 머지가 있어요. 이 입이랑 코랑 합쳐주고 싶을 때 그때 머지 다운 입을 선택하고 그 밑에 있는 오브젝트랑 합쳐줄 거야. 머지 다운을 눌러서 OK 눌러주면은 코랑 입이 합쳐지는 게 보이시죠? 이게 머지인데요. 여기 안에 토니바퀴 있는 것도 머지 폴더. 머지 폴더란 폴더를 머지해 줄 거야 라는 뜻이겠죠. 당연히 이 방금 몸통을 머지 폴더를 했는데 이 합쳐진 오브젝트가 하나 생겼어요. 여기도 머지 폴더 하면은 밑에 얼굴이 합쳐진 게 하나 나오죠. 이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리메인 폴더는 폴더 이름을 바꾸는 거. 페이스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딜리트 폴더 폴더를 삭제해 주겠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시겠죠? 이제 폴더가 없이 레이어들이 그냥 폴더에서 그냥 자유가 돼서 나오게 됐죠. 자, 그러면 delete all. 오케이 하면은 이것도 사라지는 거. 오브젝트와 함께 사라지게 오브젝트 자체를 딜리트 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토니바퀴 그 폴더에 관한 이 토니바퀴에 관한 것도 쭉 볼륨 빼고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린 게 여기 어펜드, 인설트 이게 있거든요. 어펜드랑 인설트라는 것은 오브젝트를 다른 테이블에 있는 차르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툴들이에요. 여기 위에 보면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이 피치 얼굴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어펜드 눌러서 피치 얼굴을 가져왔어요. 근데 어디에 가져왔지? 이 맨 밑에 보면은 피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어펜드랑 인설트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방금 어펜드를 해서 이 피치 얼굴을 가져왔죠. 이 가져왔을 때 선택이 되어 있던 원래 레이어는 그대로 선택이 되어 있고 그냥 밑에 오브젝트가 이렇게 차르기 와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인설트는 자 지금 돼지코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인설트를 해서 피치 얼굴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피치 얼굴이 선택이 되면서 바로 내가 선택했던 레이어 바로 밑으로 오게 됩니다. 똑같은 기능인데 어디로 불타 차르기 레이어가 들어오고 선택이 바로 되게끔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을 알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오브젝트 다시 피치 얼굴은 삭제해야겠죠?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고요. 밑에 블론에도 딜리트 눌러서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기본적인 서브툴의 내용은 한번 훅 제가 훑어들었어요. 여기서 하나 팁을 몇 가지만 더 알아보고 이 서브툴에 대한 강의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눈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 코만 눈을 켜고 키고 싶은데 이렇게 나머지를 하나하나 끄기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눈이 다 켜져 있을 때를 가정을 했을 때 이 코만 빼고 눈을 다 꺼주고 싶어 했을 때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눈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코 나머지 다 꺼지고 코만 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모든 눈을 키고 싶을 때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눈을 클릭을 두 번 눌러주시면 다 모든 게 눈이 다 보이게 되죠. 자, 이제 다시 머지를 하고 싶은데 머지가 안 되고 이상한 문구가 뜨고 머지가 안 돼요. 이럴 때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돼지코랑 입술이랑 합쳐보도록 할 거예요. 자, 눈은 얘네 둘만 켜놓을게요. 자, 입에서 이 코를 컨트롤 시프트 하이드 있죠. 하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머지가 안 돼요.
자 이렇게 문구가 뜨죠. 자 부분적으로 숨겨져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바깥쪽 클릭해서 숨겨져 있는 거 없이 머지 다운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미러가 안 돼요. 디바이드가 있을 때 될 로우를 안 해줬기 때문이에요. 자, 이 눈 양쪽 대칭 있잖아요. 이 한쪽은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그때 우리 배웠던 델 히든 클로즈 홀 해가지고 이 눈을 양 옆에 똑같이 대칭을 맞추고 싶을 때 우리 어떻게 했죠? 미러 앤 웰드로 이렇게 양쪽 대칭을 복사를 해줬어요. 근데 이게 이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저희가 해주고 싶었던 건데 이거는 뭐냐면 컨트롤 D를 해서 이런 디바이드가 있는 상태에서는 미러 앤 웰드가 안 돼요. 그래서 델 로우를 항상 눌러주고 미러 앤 웰드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봤을 때 이때 미러 앤 웰드를 하면은 이게 문구가 뜨면서 안 된다고 표시가 뜨죠. 이럴 때는 델 로우 눌러주고 미러 앤 웰드 눌러주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작업창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찰흙을 하나씩 가져올 때 지금 저희는 피치 얼굴이 바로 중앙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이렇게 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찰흙을 이렇게 어펜드랑 인설트로 해서 가져왔는데 이 피치가 완전 쩌세상에 가있고 크기도 막 완전 조그매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이 피치를 여기에 분명 오브젝트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이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분명 당황하실 분들 여러 명 있으실 텐데 이럴 때는 여기 맨 밑에 내리시면 디포메이션 안에 들어가면은 유니피티 이걸 눌러주시면 이제 제가 보고 있는 화면 안에 제가 가져온 레이어를 선택한 피치를 선택한 상태에서 Deformation Unify 이거를 클릭을 해주면 제가 보고 있는 창 안으로 가져올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만들었던 마인부를 하나 가져오도록 할게요. 마인부가 이렇게 있는데 피치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피치 얼굴 다시 자 피치가 가져왔는데 저 멀리 있어서 피치가 어디 있는지 몰라 이럴 때 이 화면으로 좀 내가 보이게끔 가져와줘. 유니피티 누르면 이렇게 다시 얼굴이 내가 보일 수 있게 이 피치 얼굴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져온 김에 몸은 마인부고 피치 얼굴로 만들어보는 연습 시간을 한번 간단하게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마인부를 Alt를 누르고 선택을 해준 후에 솔로로 해서 얼굴을 Ctrl Shift Alt로 숨겨준 후 숨겨진 부분을 삭제해주고 이 삭제가 안 되는 문구가 떴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델 로우 눌러주세요. 델 히든을 눌러준 후 클로즈 홀 이렇게 해서 얼굴을 없애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피치 얼굴 밑에 있죠? Alt 누르고 몸통을 다시 선택을 해준 다음에 몸통을 Shift 누르고 맨 밑으로 내려와 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줄 거잖아요. 피치를 선택을 하고 Merge Down 오케이. 그러면 피치 얼굴에
이 마인부 몸통이 합쳐졌어요. 자, 솔로로 해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머지를 하고 불러오고 오브젝트를 삭제해주고 폴더를 만들어주고 이름을 바꿔주고 이런 많은 기능들을 오늘 알아봤는데요. 이제 점점 기초 부분은 거의 다 해나가고 있어요. 이제 기초를 거의 끝내고 언능언능 저와 함께 고수의 길까지 차근차근 한 계단 바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